소련말 쌍수가 있으니 못 알아듣고. 야, 얼른 앉으시오. 세상에, 어디 갔다 오셨어요? 우리 서진 입으로 갔다 와서 내가 용서하여. 우리 서진 입으로 갔다. 용서해. 예, 네, 서진. 사람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흥분해가지고 이제 땀이 나네, 땀이 나. 야, 세상에, 어쩐 일이야. 다 집에 가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쪽으로 오시네, 오시기는. 예, 잘해요. 그럼 신나게 한번 더 해드릴까요? 신나게 하라. 그럼, 예? 아, 수건도 있어요. 우리 서진이 팬들을 다 티셔츠를 노란 걸로 마치 입으셨고 참 멋있고 예쁘시더라고. 우리 근데 드리지요. 당연히 드리는데 우리는 가난해서 우리는 티를 못 마치 입어요. 다 가지 각색이에요. 모자 썼다가 목도 줄었다가 하나로 통일해야 되는데 누가 좀 이게 탁 그 시기를 하면 좋을 텐데 다 나이 드신 분들이 있고 뭐를 잘 안 입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골치 아프요. 그 제 팬카페는 우리 서진이는 다 이렇게 언니들이잖아요. 전부 시커먼 남자들만 있어. 그래갖고 아유 영 그렇더라고. 분위기도 쫙하고 여성분들이 가입하면 정말로 대우받습니다. 이렇게 혹시 다음에 들어가시면 다음 카페 들어오시면 소리 담은 가을이 팬카페라고 있습니다. 거기 제발 좀 가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딱 세 명밖에 없어요. 네, 팬 회원이. 그러니까 좀 가입 좀 많이 해주시고 네, 1월 11일 날 혹시 시간 되시면 네, 신현이 때 놀러 좀 오세요. 제가 유튜브에 띄울 테니까 네, 우리 서진이랑 왔으면 좋겠다. 뭐 주실라 그래요? 우리 서진이는 출연료가 비쌌고 내가 부를랑가 모르겠네. 감사합니다. 사랑의 무기를 아까 했는데 또 하시라고. 그래도 해드려야지. 사랑의 무기를 해드릴 때 우리 저 어디 갔다 오셨시오? 그러면 신나게 맨날 했던 걸로 했지만 한번 가보자. 그래도 다 아시는 노래긴 하지만 1부 때도 했고 2부 때도 하고 뭐 할 수 없지 뭐. 그걸로 해서 다 국민적인 노래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우리 장톨보님 아침부터 거기 앉아계신데 엉덩이에 뭐 저기 땀기 안 나셨나 몰라. 식사만 하시고 앉아계시는 거죠? 보일러 고장났다. 보일러 고장났죠. 예, 이따가 태어나 가실 때 꽃감 하나 챙겨드려요. 예, 고생 많이 하시죠. 하루 챙기기 위해서 제가 선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 사비 틀어서 2만원, 3만원씩 벌려면 하루 챙기기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꽃감 3만원이더라고요. 하,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농사 지신 분 생각하시면 싼 거고 예, 사 먹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싼 거고 그런 건가? 그래서 한번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으면 아미새하고 남자의 눈구녕하고 두 개 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은 박수와 함성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자, 렛츠고!
굉장히 좋더만 저녁에는 어째 집구석에 오한들이 있으신가 가만히 계시네. 세상에 잘하면 잘한다 못하면 못한다 뭐라고 하시기는 해야 되는데 예? 시커매 갖고 앉아갖고 가만히 계시니 다 충청도 분들이실 거야. 색스폰 언제 불어요? 안 불어요. 원래 안 불어요? 네 원래 안 불어요. 왜 아까 분당을 놓고 아까 계셨어? 네 가르친 게 있었지. 열정이 가는 말은 80%가 거짓말이요. 아까 그러면 못 있지. 그럼 못 있어? 아니 불어야지 그럼. 겁나게 무서워. 아예 적군이 나타났구만. 불어야지라. 그런데 분위기 보시오. 아, 불라고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그럼 불어야지. 야, 저 색소폰 꺼내다가 그것이 물에다 담궈라. 응? 물에다 담궈야? 응, 그래갖고 불어드려야지. 약속은 약속이니까. 색소폰 꺼내다가 물에다 담궈갖고 네, 학교종이나 하나 불러드려야 되겠다. 제가 그걸 하도 분재가 오래돼가지고 자꾸 삑사리가 나니까 이 창빛으로 프로는 아닌데 프로는 아닌데 자꾸 또 뭐 이렇게 불다가 삑사리 나잖아요. 그럼 막 유튜브 댓글에 우리 서진이는 안 그런가 몰라. 또 막 사람 잡아먹어본단께. 그래갖고 난 이제 기가 죽어가지고서 저는 프로가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길을 즐겁게 드리려고 그냥 가볍게 부는 정도인데 욕들을 이렇게 시상에 뱉어져 죽겠어. 욕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저는 정말 오래 살 겁니다. 105세까지 욕을 그렇게 많이 먹었기 때문에 지금 80세이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살아야 되냐? 105세면 10? 네? 17년? 12년? 나 계산도 안 돼요. 12년? 22년? 그렇게 오래 살아? 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를 하는지 팔고 왔습니다. 예, 해드릴게요. 두려워 죽었습니다. 서진이 거 시키면 나는 뭘 먹는데. 밀어 밀어 그렇지 밀어 솔직히 밀어 밀어 사랑으로 네 그게 고딩 오빠께 모른 그럼 한번 틀어봐 틀리면 틀리더라도 예? 두 곡이에요? 사랑할 나이 뭐 나인가 그거하고 나 이제 사랑할 나이 사랑 한 번도 안 해봤고 사랑 그 노래를 모르겠고 아 밀어 밀어는 들어본 것 같아 근데 제가 나
있었을까? 둘 일단은 바꿔보자. 사람이라는 게 바꿔봐야 돼. 두고 와. 야, 이거 큰일 날려고. 나 실은 그 노래 정말로 모리. 아, 또 최고란 게 또 해야 쓰겠네. 저기,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 아, 시끄러! 머리를 쓰려고 지금 그래. 허야, 마이크 좀 갖고 나와봐. 사랑한 나이 할 때 갖고 나와. 미르미르는 내가 언쪽 해보는데 사랑한 나이까지는 아직 안 배워봐서. 왜냐면 아직 사랑을 못 해봤는데 그걸 배울 것 같아요, 내가. 자존심 상하게. 그러면은, 미르미르 한번 올려봐. 그 여자께 사나 올려갖고. 우리 서진이가 키가 좀 높은가? 가수님 치고. 네. 가수님 치고. 아,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서진이 팬들이 왜 요거밖에 안 오셨어요? 다 어디 갔대요? 갔어요? 네. 네. 지금 여기 와서 앉아 계신 분들 내가 보니까 직구에서 쫓겨난 분들이야. 갈 데가 없어. 그렇게 와서 앉아 계시지. 자, 가자. 밀어, 밀어. 여자 계산 올려서 가보자. 좀 틀리긴 했지만 앞으로는 거기까지 진짜 잘 배워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할 나이. 네. 허야 마이크 갖고 음악 동풍에게 봐달라고 하고 한번
같이 허야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야하고 그 키로 그냥 그대로 5키로 줘. 너 5키로도 되지? 나와서 허야하고 춤만 춰요. 서진이 5키로도 되지? 응. 그래서 밖에 한번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서진이하고 비슷하게 장구 치면서 노래하는 우리 허야, 허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올라와. 인사 한번 드리고 허야하고. 응. 예. 자, 그러면은 나는 입모양만 뻑긋뻑긋할 테니까 예. 같이 하는 걸로 알았지? 사랑할래 동풍아 렛츠 고. 응. 박수 차려. 다른 물건은 안 팔고 엿을 너무 많이 잘라놨네. 마지막 날에 대해서 세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개만 원 드리겠습니다. 제 고난으로. 원래 4개만 원이죠. 5개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마음이야. 자, 그러면은 노래할 동안에 다른 노래를 줘요. 한국의 남자 딴 때 준 거예요. 자, 노래 하나 하면서 엿 5개만 원이니까 가볍게 가라 하고 정으로 하나씩만 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자. 축하. 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엄마 내가 하나 둘 그녀가
너 다 팔았어? 그래도 한 바구니 남았네? 아니 뭐지. 이야, 가볍게 만 원씩 드렸어요? 마지막 날에 우는데 우리 저 뒤에 계신 분들 잘 모르고 여기서 저렇게 많이 있잖아. 그것도 남았네. 시상해나 만상해나. 우리 단장님 다 드려 집에 가지고 와서 멸치 볶음해서 드시라고. 예, 그래도 어느 많이 사주셨는데 예? 2만 원 돌려달래. 그 노을 불사에 대게 안 했다고. 예, 그러면은 다시 불러드려요? 네, 다시 불러드려요. 거기도 남았냐? 네, 그러면 노을비 소리하고 그 금잔디 시절에 나를 살게 하는 사람 여러분이 계셔서 우리 각설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 잔잔하게 한번 두고 올려드리고 다시 북장을 치면서 난타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으면 노을비 소리되기부터 가자. 죽었네 이제. 분바 나와라. 다른 분바 나오라고? 네, 분바 지랄하고 인정하고 다른 분바 나오라고. 나가 끝이여? 진작 어디 있어? 집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 끝나고 집고서 간다고. 아, 분바 그래서 지금 하는 소리요. 아이고 진짜 뭐 물건 사시오? 뭐 사시오? 엿 먹고 있잖아. 엿 먹고 산다는 거.
아이 또 성질 나게 하네. 너 몇 살이냐? 나 47이요. 까불고 있어. 내가 84인데 37년생 소띠. 누나한테 반말도 되냐? 47이에요? 모르는 사람한테 반말해도 돼. 아니 뭐 47 맞아요? 예. 세상에 뭔 고생을 했길래 얼굴이 한 67으로 들어보이네. 아마 67은 친구 먹잖아 이렇게. 아 친구분이시지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마흔일곱은 거짓말하고 있네. 내 친구들하고 깜짝 놀랐잖아. 67은 돼 보이고 막 그 잔잔한 거 하나 하고 그러면은 물건을 뭐 팔면 싹 가시니까 혹시 물건 팔고 싶은데 뭐 하나 사주고 싶으시면 야 종합선물세트 하나 담아갖고 와봐. 그래갖고 싹 보내오고 직구석 가야 쓰겠다. 안 그러면 안 갈 것 같으니까. 근데 저희 각설이가 뭘 판다고 다 사주시면 저희가 진짜 부자 돼요. 근데 가정에 필요하신 것만 생활용품이잖아요. 그래서 썩지 않는 물건이니까 10,000원씩이니까 거지가 뭐 1년에 한 번씩 또 누가 들어올 수도 있지만 논산국밥축제는 1년에 한 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한 번씩 사두시면 한 1년은 쓰시는 것 같아요. 칫솔도 그렇고 패드도 그렇고 패드가 파스입니다. 파스. 저희는 이제 의약용품으로 판매를